You said it was the last time. But you keep coming back to tell me you're sorry that you take back all the things you said. 아, 오늘 저기 평창에 오지탐험 가는데요. 아니, 항상 캠핑 가가지고 이 고기를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이 달짝지근한 거를 안 먹으니까 아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후식으로 좀 달짝지근한 걸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꽈배기가 난로에 구워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꽈배기 갖고 가서 후식으로 먹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꽈배기. 오, 하나, 둘, 셋, 넷. 한 네 개 하고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늘 오지 탐험 왔어요. 우리 김베이스하고. 근데 오, 여기 경치 너무 좋네. 여러분, 바닥이 어우, 경치도 좋고 여기 눈 봐요. 눈이 여기 제설 작업 자체가 안 돼 있는 곳이야. 어우. 보이시죠? 이만큼씩 빠지는 거. 아, 좋다. 이런 데서 캠핑을 해야 좋은데. 이런 눈이 쌓인 도로를 한참을 갔어요. 평창강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세 번 정도 반복하다가 정말 괜찮은 곳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콜럼버스가 바다를 탐험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딱 덮고 아 세 가지를 동시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되려나? 어, 그럼 뭔지 알았나요? 그래서 뚜껑을 탁 옛날 사이즈 꺼서 이거 계속 있잖아. 추억의 김치밥 도시락에 김치 깔고 밥 넣고 계란 탁. 자, 이거를 그냥 입에다가 우와. 먹어. 씹으면 다 씹혀요. 그래서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 와, 여기가 영월군하고 평창군 사이쯤 되는데요. 아, 오늘 바람도 한 점 안 불고 너무 좋은데. 많이 불어요. 근데 이 승용차는 여기 못 내려와요. 내려오면 눈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륜구동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내려오셔서 여기 또 캠핑하기에 또 자리가 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 바닥도 평평하고 지금 뭐 눈으로 다 덮여서 크게 구분은 안 가지만 차가 뭐 돌이 많아서 덜컹거린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내려오는 쪽만 살짝 그랬고 지금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이게 평탄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에 오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텐트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가 다 딱딱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All the things you said just to hurt me. And love just went cold. But I'm still burning. And love just went cold. Why? I keep on making the same mistake. 자,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날이 되지 않을까 해요. 오늘 우리 김베이스하고 이렇게 여기 영월에 오지 탐험을 왔는데요. 여기에서 구독자 여러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려고 이 아까 아침에 사온 꽈배기하고 초도 일부러 사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즐겁게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꽈배기 맛있게 드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게 어딨어. 아 그래?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야, 진짜 텐트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경치가 뷰 맛집? 야, 진짜 뷰 맛집을 이런 데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저 강물이 다 얼어가지고 지금 얼음덩어리인데 저기 여름에 다 녹으면 아우 더 끝내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는 영월에 있는 한반도면의 광전리에 와 있는데요. 오늘 김베이스와 함께 했는데요. 김베이스님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원래 추운 날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는데 끌려온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 어렸을 적 물 위에서 놀던 그런 생각도 나고 참 오늘 좀 좋았습니다. 아, 재밌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보통 시내에서 이렇게 눈과 얼음이 꽝꽝 얻은 거를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 얼음이고 눈도 그대로 쌓여 있어가지고 진짜 어릴 때 우리 아까 김베이스하고 눈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카메라에 담지 못했거든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오늘 아주. 예,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